우리의 삶의 터전인 도시. 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발달했고 높고 많고 가득 채워진 모습은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채우고 채워진 도시의 삶, 우리는 행복해지기만 했을까요? 도시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의 중심,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종로구는 복잡한 도시의 모습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시는 왜 채워지기만 하는 걸까? 종로구는 도시를 새롭게 바라봤고 비움이라는 가치를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사소하고 작은 불편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움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거리에 있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시설물들을 비우고 줄이고 정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종로구 윤동주 문학관 앞 삼거리. 많은 공공시설물이 좁은 공간에 모여있다 보니 이동할 때 불편함이 생기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곤 했는데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 통합지주를 설치하여 분산된 시설물을 한 곳으로 모으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달라진 모습을 눈치채셨나요? 작지만 아름다운 변화, 비움. 바로 종로구의 도시 비우기 사업입니다. 2013년 이후 종로구의 거리는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더는 필요하지 않은 과거 군사시설물이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공중전화 부스. 이제는 용도 폐쇄되어 방치되어 있는 CCTV 함체 등 많은 시설물들을 비워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재 경관과 보행 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횡단보도를 이설하고 통합지주를 설치하였고 편의를 위해 설치되었지만 오히려 거리를 복잡하게 만든 교통시설물은 줄이고 하나로 통합해 나갔습니다. 보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에 걸림돌이었던 지하철 출입구 계단의 가각을 잘라 정비했고 제각기 설치된 사설 표지판도 표준 디자인으로 말끔하게 통합 설치하였습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설물을 설치 관리하는 기관이 제각기 달랐기 때문인데요. 이에 종로구는 전담 추진팀인 도시비우기팀을 신설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을 시도했고 도시비우기 사업 관련 담당 팀장과 시설물 설치 관리기관 업무 담당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설물의 통합과 철거, 정비의 방법과 시기를 총괄하며 검토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비움의 실천으로 새로운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넓어진 거리만큼 편리해진 이동, 전에는 보지 못한 아름다운 경관, 불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를 막아 예산을 절감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까지 얻게 된 것이죠. 종로구는 비움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주민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비움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비움을 추진하고 종로구는 도시비우기 사업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인 울타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안전하게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는데요. 이에 종로구의 도시비우기 사업이 한 발 앞서간 행정으로 주목을 받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공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수많은 아름다움과 매력적인 경관. 비움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비로소 느껴집니다. 명품 도시, 건강 도시. 여기는 종로구입니다.